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말춤을 직접 가르쳐 주고 케이티 페리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될줄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면서 강남이 어디인지,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까지 해외 팬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 스타일 열풍 안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세계 유수 언론들이 싸이에 대한 조명에 나섰습니다. 앨범 발매 직전에 만난 싸이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방송에 나올 때쯤 이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당시 한심한 상황을 설정해 찍었다며 그 인기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한심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을 다 모아놓은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멋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고요. 오빤 강남스타일. 팝스타 저스틴 비버 측과 공동 작업 요청까지 이어져 싸이가 미국 행에 나섰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웃겨서 그런 게 웃겨서. 저스틴 비버 측도 반한 싸이의 음악 세계. 글로벌 프로젝트 탄생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랑은 회사 쪽에서 이제 비디오 너무 재밌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였었어요. 정해진 거는 전혀 없고요. 오빤 강남스타일. 그렇다면 강남스타일 신드롬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누구나 빵 터지게 하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그 1등 공신. 만국 공통어인 웃음에서 이 뮤직비디오의 성공이 시작됐습니다. 싸이가 쓰레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의 코드가 그 어떤 선을 비켜나지 않는 아주 예리한 단면들이 보여요. 거창한 세트가 아닌 아파트와 놀이터 등 강남 곳곳을 돌며 말춤을 추는 싸이. 독특한 설정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저절로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아름다워. 데뷔하고 최대 주인 것 같고. 유재석과 농술의 카메오 출연 역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저희도 의리이기 때문에. 호미닛의 멤버 현아는 섹시한 말춤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쓸데없이 머리는 왜 날리는 열풍의 핵심이 뮤직비디오. 자기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낮게. 그리고 못나게. 일종의 광대 또는 피에로 정서인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의 열풍의 절정체는 말춤. 단순하면서도 격렬한 춤동작으로 제2의 마카레나 등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춤의 매력이요. 보면 쳐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말춤을 만들어낸 안무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음악 듣고 한 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 말춤이라는 그런 춤이 좀 생소한 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살려보자. 노래랑 너무 잘 융화가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중독성도 있고 따라하기도 좀 쉬운. 끼 많은 싸이 역시 단번에 말춤의 진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싸이 씨가 이제 미국에 뭐일 때문에 나간 상태여서 안무를 짜서 보내줬어요. 너무 웃긴다고 이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춤에 소질이 없는 시청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며 그 비법을 공개했는데요. 걷는 동작에서 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손 없으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손 들어가면. 말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예요. 집단 근무가 주는 편안함이 말춤의 또 다른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같이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고 나도 저 중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참여의식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말춤에 담긴 성적 코드는 군무와 코믹 요소로 중화돼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춤이 됐는데요. 말춤이 가져다주는 성적인 느낌을 어린이나 노인으로 중화를 시켰고 싸이 스스로도 어떤 근육질의 멋진 남성과는 좀 거리가 멀죠. 거부감 없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말춤이 돋보일 수 있었던 건 저절로 흥이 나는 노래였는데요.
싸이와 유건영의 이 합작 자체가 대중음악의 폭발, 어떤 인기 선풍의 여건들을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자면 액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따라 흥얼거리기가 너무 좋고요. 적당한 일렉트로니카와 그다음에 리듬 터치를 통해가지고 곡 자체를 갖다 우리에게 너무 쉽고 재밌고 유쾌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죠. 변형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사는 수많은 패러디물을 양산해내며 강남스타일을 국민 히트곡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남스타일에 이어서 대구스타일이 나왔고 홍대스타일이 나오면서 그 젊은이들의 어떤 트렌디 내지는 그 생각들이 이제 여과 없이 결과론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그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쏟아내므로써 어떤 하나의 거대 담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 신드롬은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싸이 특징주가 들썩였고 독일에선 강남스타일 티셔츠까지 등장하면서 패션계에서도 주목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는데요. 불안기에 나타나는 대중의 독특한 소비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나쁘고 또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어딘가에 풀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더 기분 좋고 업되고 지금의 불황의 이러한 그 상황에 더 잘 맞고 럭셔리로 대표되는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가차없이 풍자한 데서 오는 통쾌함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강남이라고 하면은 고급 문화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결코 강남 스타일 같지 않은데 강남 스타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데뷔 이래 피크코드를 자랑하는 싸이의 치명적 매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싸이라는 뮤지션이 그 대중문화 특히 B급 문화 속성이 있어서 거의 간파하고 있는 오빤 강남스타일. 무엇보다 특별한 해외 프로모션 없이 뮤직비디오 하나만으로 세계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확산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트위터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존의 그 어떤 그 경로들과는 굉장히 좀 차별적이었다라는. 실제로 저스틴 비버를 발굴한 스쿠터 브라운이 자신의 트위터에 싸이를 언급한 이후 유튜브에서 강남스타일 조회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션 플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비평가가 트윗을 하고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이 그 트윗을 하면서 이후에 CNN이 다뤄지는 독특한 경로로 세계화에 나선 강남스타일. 획일화된 아이돌에서 벗어나 K-POP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아직 장르 다양화는 멀었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음악 같은 것도 나가면서 K-POP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울타리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 싸이의 유쾌한 반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싸이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와이스타 안지성입니다.